영조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레디 액션. 역사가 보이는 밤 야사디오 최태성입니다. 아이고 뻐근 소리 나네. 아 요즘 부쩍 요새 들어가지고 피곤한 날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? 네. 근데 네 확실히 나이가 들긴 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게 밤을 샌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가서 뛰어다닌다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녀도 아 괜찮았거든요. 근데 요새는 살짝 아주 좀 살짝 힘에 부치는 게 좀 느껴지는데 아 이게 세월의 힘은 좀 막을 수 없나 봅니다.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별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게 참 힘이 됩니다. 네. 자 오늘도 역시 사연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연결됐나요? 네. 연결되었다고 하네요.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시오 최태성 선생. 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모르겠군. 내 생전에 이런 기물을 써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고도 헷갈리는구려. 나는 조선의 왕 영조라고 하네. 영조요? 아니 제가 아는 그 조선의 21대 국왕 영조? 이야 이렇게 귀한 분이 좀 찾아오셨네요. 야 이게 진짜 야사디오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. 자 아니 그 조선의 왕께서는 어떤 사연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? 그대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깨우치고 있다고 들었어. 또한 풍문으로 듣자 하니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글들을 모아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나 또한 흥미가 생겨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네. 전하 성운이 만극하옵니다. 본인이 조선 국왕 중 제일 오래도록 살아 천수를 다하고 떠난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소. 오늘날의 사람들은 의술의 발달로 인해 본인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시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. 아유 그렇죠. 조선 국왕 중에서는 제일 오래도록 집권하셨잖아요. 무려 52년을 집권하셨는데 이거 조선 왕조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니까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렇지.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가 이리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왕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어이들이 있어 보다 나은 의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비결은 따로 있다네. 오, 그 영조께서 이게 오래 사셨는데 이 장수 비결, 야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귀 쫑긋하시고 아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한번 영조 따라쟁이 한번 해봅시다. 본인은 어려서부터 몸이 매우 허해서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는 했지. 덕분에 한약을 입에 달고 살았고 소화불량이나 소화장애도 있어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고 조금씩 먹는 소식을 했어야 했다네. 또 소화기관이 좋지 않다 보니 식단은 자연스럽게 채식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지. 현미와 잡곡을 먹고 주로 채식을 먹으며 밥은 꼭 제식 안에 그리고 세 번만 먹었지. 선왕들께서는 하루 다섯 번 육류를 많이 드셨던 것을 생각하면 본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지. 아 그러니까 하루 세 끼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규칙적인 일종의 웰빙 식단,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식사를 하신 거네요. 좋습니다. 뭐 혹시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? 궁금해지는데. 이 다음부터는 내가 국왕이라 누린 혜택도 있음을 인정해야겠지. 약초 또한 즐겨 먹었는데 그중 인삼을 제일 좋아했지. 제일 많이 먹었던 때가 1년에 10근, 그러니까 6kg 정도를 먹었던 적도 있으니 왕으로서 누린 특권이라 할 수 있지. 게다가 몸이 허하다 보 재위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7,284일 받았다네. 어쩌고 3일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은 셈이지. 아니 저는
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3일에 한 번이요? 이야, 아니 게다가 그 귀한 인삼을, 아 이게 6kg? 대단한데요, 1년에 6kg? 자,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하루 3끼, 식사시간 엄수, 채식 위주의 식단, 인삼, 그리고 건강검진. 뭐 근데 이렇게 하면은 현대인들은 백수를 하겠는데요.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그런 습관인 것 같습니다. 앞서 말했듯 내가 어느 정도의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선왕들보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살았으면 부정할 수 없지. 현대에 와서는 이를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터이니 후손들 넘어도록 건강을 챙겨 장수하였으면 좋겠네. 그럼 이만 본인은 물러가도록 하겠네. 이게 어떻게 끊는 거지? 이건가? 거기 저기 빨간 거 누르시면 되는데. 고맙네. 들어가도록 하게. 전하, 성은이 만극하옵니다. 그여 들어가세. 아이고야야 이거. 네, 여기 또 영주대왕과 또 이렇게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아이고. 자, 근데 오늘은 이게 건강과 이 장수에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. 여러분들 식습관은 어떠신가요? 고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영주대왕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건강한 식단을 좀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스스로 건강검진, 이렇게 자가검진이라도 좀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뭐 홍삼, 야채 뭐 이런 거 좀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. 네, 우리 별님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역사가 보이는 밤, 야사디오 최태성이었습니다. 오케이.